스킬을 한번 꺼내 볼까요? 장비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5만 작동선이가 다 여기 있습니다. 광택내는 것도 있네. 세차 세차용품 캠핑카에 있던 세차용품 두 개나 되네. 하나는 고장나서 새로 또 샀던 것 같은데. 매트 물배 캠핑용품은 얘가 다 했습니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마음 가방은 꼭 필요합니다. 오, 방바닥 따뜻해. 짐 쌓아놓으면 좋은 게 있네요. 방바닥이 따뜻합니다. 이 가방은 좀 장비를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 일산 텐트. 아, 구명조끼는 이제 우리 아들도 다 갖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고무 보트 살벌하네. 고무 보트. 다섯째 차량이 준 에어컨. 고무 보트 위에 텐트를 올려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데도 시간 꽤 걸리겠네. 팔아서 텐트.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던 텐트인데. 야, 드디어 스원스키 망가방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스원스키 혹시 할지 모르니까 앞쪽으로 체크가 스원스키. 이거는 12인용 텐트. 블라인드. 전기 멀티탭들. 일산. 야, 진짜 정리를. 열심히 해도 정리가 안 돼. 도 많고 스키도 많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니까 안정적인 스포츠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영이잖아요.
10백도 많고